2022년 9월 6일 오전 1시 31분. 이거는 9월 5일 월요일 일기 영상이다. 아,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다, 진짜. 해야 되는 거는 못하고 뭐 그랬었다. 우선은 그 식물 추출물 택배 보내는 거를 했었고, 그리고 갑자기 오늘 2학기 안전교육을 들어야 된다면서 갑자기 오길래, 내가 못 들었었나? 안 들었었나? 해가지고, 아, 망했다. 막 이러고 들었는데, 알고 보니까 오늘부터 12월까지, 12월 안에만 들어야 된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, 아, 이거 뭐야? 이러면서 그것도 일단 틀어놨지. 뭐, 다는 못 들었지만. 그리고 동결건조 체크하고, 그리고 마우스 전체 무게 재고, 주사하고, 보고 드리고. 그리고 식물 추출물도 센트리 돌렸고, 그리고 내일 이제 그 수업 있는 거, 체크했었고,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던 그 마우스 그 위닝 한거 했었는데, 케이지만 8개에다가 위닝뿐만 아니라 이어택, 그리고 지노타이핑 할 것들 꼬리 자른다고 또 이러면서 막 4시간이나 걸렸다, 진짜로. 아, 진짜 그거하고 진이 빠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,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또 이거 한번 체크해봐라 라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 체크한다고 또 있었고, 근데 이제 막상 보내드렸더니 그 교수님한테서 답장이 안 오는 거야, 답장이. 그리고 이걸 또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참 또 기다리다가 교수님 그 답장 오는 거 듣고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방에 돌아왔었지. 말고 이제 뭐 다들 알겠지만 이제 흰남누인가? 뭐그 태풍 때문에 지금 여기도 비가 엄청 오거든. 비가 그래가지고 게다가 내 우산이 또 부러졌었단 말이야.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비를 맞고 왔는데, 또 고양이들 고양이대로 또잘 숨어 있는 좀 비를 피해 있는 것 같기는 한데, 좀 바깥에 있는 애들 밥은 못 주고, 밥은 못 주고 진짜로. 여기 밑에 지하 주차장에 있던 애만 또 끝까지 남아 기다리고 있는 걸 봐서 걔만 밥을 챙겨주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좀 쉬다가 밥 삼각김밥 한두개 정도 먹고 진짜 쉬다가 지금 이렇게 일기 영상 남기고 있다. 이거 끝나면 영어 말하기 연습으로 캐나다에 뭐가 있었다 하길래 그거 가지고 영어 말하기 연습할 거고, 또 들고 와서 좀 씻을 거 씻고 이렇게 하다가 잠을 자면 될것 같다. 아, 진짜 너무 피곤하다.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드디어 내가 한 3, 4개월 동안 그 마우스 신경 쓰던 애들을 이제 혈액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기 때문에, 혈액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참아가지고 버티면서 실험을 진행을 하면, 진행을 하면 될것 같다. 진짜 힘들었다, 진짜. 오늘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못 먹고서 커피도 못 마신 것 같다, 오늘 진짜. 뭐 오늘 이래가지고 빨리 나머지 할거 하도록 합시다. 진짜 피곤하다. 오늘 진짜 이 날씨도 이래가지고 불쾌지수가 너무 높아서, 진짜 누가 팍 건드렸으면 진짜 다 때려치고 그만뒀을 것 같다, 진짜로. 그래서 일부러 막 정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좀 피하고 다녀서 좀 그랬던 것 같다. 오늘도 좀 그랬다. 2022년 9월 6일 오전 1시 36분. 오늘 여기서 끝.